신팀광광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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
1단계 3개? 1단계, 1단계 3개. 정치. 정답입니다. 예! 맞았어. 자, 다섯 번째 문제 나갈게요. 제트! 네? 힌트 쓸게요. 벌써? 좀 알긴 알 것 같은데. 미장만 잘하면 따뜻한 집 지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영어 약자도 해도 되고 한국말도 돼요. 영어 약자로 네. 말해도 되고요? 얼룩말 빼기라. 아! 빨리 진짜 궁금하니까 얘기 좀 해줘. 난 모르는 것 같은데. 몰라 힌트 잠깐. 우리 힌트 갈까요 일단? 네. 하고 바로 저 감이 왔어요. 아 감이 왔어요? 저 감이 왔죠. 아 일단 그럼 한번 가봅시다. 네. 엔팀 63빌딩. 야이씨 노우. 저희 힌트 3개 일단 힌트 잠시만요. 얼룩말 갈라? 저거 이거 집이라 이거 뭐지 얼룩말. 왜? 정답. 집 짓는 방식? 건축 이름. 어? 어? 뭐야? 어? 알파벳을 얘기해주세요. 스펠링으로. 스펠링은 뭐예요? 예? 네? 스펠링까지? 노우. 우리 2단계 쓰자. 2단계 쓰고. 2단계 힌트 쓸게요. GVE라고요. 어? 어떻게 썼냐고? 어떻게 썼냐고? 지오 에너지 빌딩. 정답입니다. 제발 좀 쓰세요. 돈 좀. 아, 이거 하려고 했었는데. 네. 먼저 힌트 쓰려고 했었는데. 8. 정확해. 정직해. 10. 자. 자. 마지막 여섯 번째 문제 나갑니다. 네. 이거 여섯 번째는 20개, 30개 되는 거죠, 원래. 원래 그렇잖아요. 맞아. 이거 맞춰줘 우리. 50개 어때? 50개. 아, 아니요. 안 합니다. 50개요? 우리 안 합니다. 아니, 어차피 저희 20개 해도 못 이겨요. 저희 도박 안 합니다. 아, 비슷해. 지금 둘 다 비슷해. 내가 봤을 때는. 뭐가 비슷해? 저희 지금 다 비었어요. 아, 애초에 저희가 좀 적게 왔. 우리 저기 뭐야? 30개 걸고. 30개 하죠. 30개 정하게. 30개. 30개 걸고. 도박하면 안 되는데. 자신 있잖아. 30개 가야지. 갑시다. 35개 정도. 30개 갑시다. 미나인이 결정했습니다. 네, 저희 갑니다. 30개 갑니다. 거기 30개 돼요? 거기가? 아니, 거기 왜 안 돼? 아니 30개 했으면 좀 재밌게 가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우리가 뺏어가는 게 재밌는 거지. 1단계부터 해야 돼. 1단계부터. 또 초성이에요. 힌트는 초성이고 히읗, 비읗, 디귿, 리읗. 히읗, 비읗, 디귿. 비나 한번 갔다 오세요. 아, 네. 잠깐만 여기 하는 거 보고. 아 지금 할 거예요. 아 누가 할 거예요. 기다리세요. 기대가 1도 안 된다. 아니야. 엔팀 힌트. 히읗, 비읗, 디귿, 리을이에요. 히읗, 비읗, 디귿, 리을. 저 써주세요. 네. 빨리 생각하시. 힌트. 힌트. 아 힌트? 네. 두 번째 힌트. 꽃들이. 자 엔팀 힌트. 다섯 개요? 네네. 다섯 개. 시원해. 다 봤으니까 가져가서 봐도 될까요? 오 마지막인데? 자, 엔티! 설마? 아니 여기서 주소들은 게 많으니까 이게 조합이 된다고 저 사람은. 아 아니구나. 아, nope. 아니. 햇빛. 꽃두레가 하는 게 뭐야? 햇빛두레. 이런 건가? 한번 가봐. 제발. 안 좋은데요. 개명하냐고요. 고 햇빛두레로. 너무 이쁘다 이래. 아 나는 이걸로 이제 할 거 다 했다.
그럼 지금부터 이 모든 점수와 막판 뒤집기 미션이었던 두 개의 양을 합산한 최종 점수와 승자팀을 함께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점수는 N팀 52점. 아. 52점 어쩌고 싸워? 어쩌고 저거 저거. 52점 어쩌고 싸워? 어쩌고 저거 저거. 52점 저거. Z팀 마이너스 41로 마이너스 41로 승리하십니다. 마이너스 우리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자, 이렇게 된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네? N팀의 팀장 송하빈 씨는 1등을 하셔서 조리 도구를 선택한 우선권이 있었잖아요. 네네네. 저는 좀 흥청망청 쓰겠습니다. 부탄 가스로 가겠습니다. 아, 저희 편하게 먹으려고요. 벌써 20분이 났어요? 거의 3분이면 끓일 수 있는 라면이. 와, 가스가 안 돼. 가스가 나왔구나. 그럼 그 인덕션보다 가스가 더 많이 탄소 배출이 많다고? 시간이 문제 같은데, 시간. 그리고 Z팀은 점심 식사 때 맛있겠다. 아, 됐어. 쟤 좀 잘 끓였는데요? 쟤 빨리 가서 녹 빼야 되는 거 같아. 아, 근데 102점인데 여기는 하나로 100점을 썼으니까. 근데 중요한 게 그래,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니까. 한마디. 네? 소감 한마디. 아, 저희는 처음에 진짜 약간 여기가 좀 이긴 것도 많고 게임에서 이긴 것도 많고 가져가는 것도 많고 이래가지고 아 우리 지겠다 나 힐까봐 어떡하지 계속 그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 서로 이렇게 도와가면서 에너지 너 힘들어도 그래도 한번 자전거 돌릴래? 서로 돌릴래? 해가지고 에너지 이렇게 줄이고 에너지 재생하고 해서 이 결과를 낳은 것 같습니다, 저희. 네, 저희 졌지만 확실히 잘 싸웠습니다. 네. 저희 그래서 에너지 못 아낀 것들을 기억해가지고 일상 속에서 꼭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탄소를 아끼겠습니다. 에너지를 아끼자! 엔지! 파이팅! 수고하셨습니다. 아, 저거 한번 열어봐, 어디로 있는지. 아, 진짜 뭐 있는지 한번 봐봐요. 어? 다른 거 있을 것 같은데. 바지 다 내려갔어. 안녕하세요. 은하캠핑 박은하입니다. 촬영 이후에 참 느낀 게 많아졌는데 낮에는 햇빛으로만으로도 생활이 가능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낮에는 어두워지기 전까지 햇빛으로만 좀 생활을 하고 자 그리고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집 그리고 일상생활 속에서도 실천할 수 있는 탄소 중립 방법이 있으면 우리 댓글로 함께 공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가워요. 오랜만이에요. 큰 게 아니에요. 나갈 때 콘센트 하나씩 뭐고 저 켜져 있네? 내가 안 쓰는 거야? 하면서 빼고 오늘은 드라이기로 말리지 말고 한번 선풍기로 말려볼까? 시원하게 좀 일찍 일어나서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조금씩 바꿔가면 충분히 여러분들도 실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 저는 사랑스러운 필리입니다. 이번 촬영이랑 서바이벌 게임을 하면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진짜 많이 소비하고 있는 에너지들에 대해서 저는 집에 와서 다시 생각을 진짜 곰곰이 해보게 됐어요. 내가 평소에 생활 습관을 조금씩 개선해서 에너지를 절약하고 탄소 배출량을 조금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철이 들었나 봐요. 네. 환경을 생각하는 그런 착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넷제로 패밀리의 송하빈입니다. 탄소 중립을 위해서 엄청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냐. 애플워치를 충전을 안 하고 있습니다. TV도 안 보고 있습니다. 지금 원시인처럼 살고 있어요. 그만큼 탄소 중립을 위해서 엄청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권영입니다. 제로게임 서바이벌이 끝나고 벌써 한두 달이 지났는데요. 저는 이렇게 근육을 키우면서 열심히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운동을 하다 보니까 막 땀이 많잖아요. 그래서 에어컨을 항상 켰었는데 아 그거를 갔다 오고 나서는 에어컨은 이제 웬만하면 좀 안 쓰려고 하거든요. 26도 유지만 해도 굉장히 많은 탄소 배출량을 절약할 수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도 우리 같이 탄소 배출량 줄이기 캠페인에 동참을 해주실 거죠? 이게 뭔 말이야? 파이팅!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평소에 출연하기 전에도 탄소 배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버스 타는 거, 대중교통이죠?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 타는 거, 이런 사소한 것들이 저는 전기가 얼마 안 남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특히 가스, 원어 이런 것들 가능하면 조금 조금씩은 에너지 사용량을 줄여 나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버스 한두 정거장 거리는 걸어갈 만 하더라고요. 한번 걸어봤는데 그 정도는 가끔씩은 뭐 날씨가 괜찮다면 걸어가 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생각보다 어렵지는 않죠. 물론 하기 귀찮을 수 있지만 결국엔 실천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이번 영상 보면서 한 번쯤은 에너지 낭비가 없는 활동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도 볼 수 있길 바래요. 안녕.